국제신용평가사 S&P는 삼성전자에 대해 올해 하반기 실적 둔화를 전망하면서도 신용등급 유지 여력은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P는 인플레이션과 소비 심리 둔화 등 어려운 거시경제 여건으로 삼성전자 실적이 하반기에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PC와 모바일 기기 수요 감소는 D램과 낸드 메모리 출하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기업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서버 투자 확대로 인한 서버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는 실적 방어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P는 삼성전자는 경쟁력 있는 반도체 사업과 다각화한 사업 포트폴리오, 잉여 현금 흐름 흑자 기조를 바탕으로 험난한 거시 환경에서도 견조한 신용지표를 유지하고 이는 충분한 신용등급 유지 여력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